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뭔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그게 호치님 네. 저희 커플티 어 비슷하네요. 어 저희 대회 때 이거 입고 어 네 어 이거 입고 띕니까? 이거 입고 띌까요? 원래 자, 안 입으시잖아요 이렇게 약간 네 경기복이 따로. 아니니까 아 경기복 입으시겠어요? 네 그냥? 경기복 저만 경기복 이거... 신상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에서 예 저만 이거 입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호치님 제가 시합 때 네. 보니까 네 진짜 되게 맛있는 기술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맛있는 기술이요? 맛있다 저거 진짜 저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대각선에서 포핸드에서 네. 깎기 대각 드롭 아 슬라이스 슬라이스 스매시인가? 네. 슬라이스 드롭 드롭? 네. 되게 빨리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네네네. 와 그거 한번 하면 저 사람 얼마나 맛있게 저거 쓸까 부럽더라고요. 맛있어요 그게 네. 딱 할 때부터 이건 슬라이스다 이 그 그 각 그 아. 네. 오는 각이 있어요. 네 각이 아, 여기서는 슬라이스 드롭을 하면 득점이다 득점이 안 되더라도 네. 다음 유리하다. 볼이 유리하다. 네. 그럼 코치님은 상대방 위치를 보지 않아도 딱 느낌 와요? 딱 떴을 그, 때부터 아 여기서 딱 끝났다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냐 파트너가 만들었냐. 네. 그러니까 파트너가 만들어도 상대방의 위치나 움직임이 보일 거고 뭐 내가 쳤을 때도 상대방 위치나 보이니까. 보고 움직이는 보고. 거니까 그때 어 이 좀 저 정도 포지션이나 네. 저 정도의 지금 상체나 하체 흐트러짐 네. 여기서는 슬라이스다. 아, 라는 게 딱 그 보이죠? 아 보이시는구나. 네. 그냥 무작정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득점 그, 저, 그러니까 이걸 저는 알려드리기가 좀 그런 게 예. 엄청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려면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득점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유리한 상을 만든다. 그렇죠. 유리한 상을 만드는 쪽으로 연습을 해야 네. 좀 실수도 안 하고. 네. 저도 그렇게 유리한 상을 만들 수 있게. 네. 네. 예, 하시잖아요. 그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코치님 그 대각 드롭을 되게 와 환호하더라고요 완전 이거. 아. 예.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네. 또 이거 보고 따라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또 네. 예. 교육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예. 이게 엄청 감각적으로 해야 돼서 네. 연습 엄청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한번 제가 먼저. 네, 제가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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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높이 딱 와. 좋아요 제가. 네. 저렇게 지금 길게 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 잘 안 맞네 와 이런 식으로 와 지금 어떻게 다 떨어집니까 여기? 그냥 감각인데 감이죠 이거는. 네 감각인데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옆으로 아웃이 되면 옆으로? 어프로치? 사이드로 네. 사이드로 아웃이 아, 예. 나오지 않으려면 네. 우측에 둬야 돼요. 우측에? 네 1시에서 아, 2시 1시 2시 네. 그러니까 저도 방금 치면서 살짝 여기서 맞을 것 같으면 네. 살짝 덜 깎고 했거든요. 아 이거 뭐 요렇게 깎든가 네. 근데 원래 이상적으로 깎으려면 여기서 혹이 이렇게 날라오죠? 네. 여기서 감싼다? 감싸는 건데 이거를 네. 확 감싸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조금 짧게 떨어뜨리겠다 하면 네. 감싸요. 아. 감싸서 네. 조금 이렇게 짧게 떨어지게 아. 한번 네. 올려주시겠어요? 감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짧게 떨어뜨리는 거. 상대가 앞으로 쏠리겠죠. 근데 그 대신에 공이 좀 천천히 가요. 아 그러네. 보이죠? 공이 네, 좀 천천히 네, 가잖아. 네, 느리게 간다. 네, 아. 이런 식으로 확 감는 건데 느껴지세요? 네. 네. 아 그러네. 네. 스윙을 되게 세게 하시네요, 근데 코치님. 네, 세게 스매싱처럼 보여야 되니까. 아 이제 모션. 이거는 상대가 연습할 때 이걸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를 먼저. 방금처럼 이렇게 감싼 거. 네. 네. 여기서. 네. 회내가 돼 있잖아요. 네. 전완근이. 회내 네. 돼 있는 상태에서 감싸면서. 네. 네. 감싸면서 축 끌고 와줘야 돼. 이때 중요한 거는, 네. 딱 잘 따라하셨어요. 헤드가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 헤드가 저는 항상 무조건 올라가 있으라고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냥 일반 드롭을 할 때도 일반 드롭 할 때도 네.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 이렇게 들려 있어야 돼. 네. 헤드가. 이유가 뭐예요, 고시님? 안정성. 안정성. 그리고 조금 손목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 열려 있는 상태, 당겨져 네. 있는 상태에서 네. 긁어 내려오는, 네, 쓸어서 내려오는 느낌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볼게요. 네. 그래서 드롭이나 이런 건 슬라이스도 드롭이죠. 네. 그래서 헤드가 올라가 있죠. 근데 이렇게 내려버리면 무정확해져요. 네, 네트에 걸리는 길이 많아져요. 일부러 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빨리 급격히 빨리 그러네. 네, 빨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요렇게 가다가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와. 헤드가 들려 있어요. 딱 들려 있네 이렇게. 근데 이게 슬라이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드롭이라도 네. 그냥 드롭이더라도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여기서. 와, 예. 이거 좋아하잖아요. 예. 네트에 더 가까이 붙이려고. 와. 네트에 더 가까이 붙이려고. 오. 더 가까이 붙이려고. 보이세요? 여기 들었어요. 여기. 네. 이거 어떻게 씁니까, 이거? 그래서 네. 이제 슬라이스 하면 조금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부정확하니까. 그래서 이 그냥 팔꿈치를 얘가 축이잖아요. 네. 끌고 와주는 거죠. 끌고 와줘서 헤드 높이는 유지해놓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 네. 이렇게 떨어지거나 내려오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와. 이런 식으로. 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와. 그래서 일단 연습하실 때 네. 요거 네. 약하게 해서 감싸는 느낌. 감싸는 느낌. 내가 깎고 있구나. 네를 처음에 좀 느껴야 돼요.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아까는 감싸면서 짧게 떨어뜨리는 네네. 게 목적이었잖아요. 네. 공은 천천히 가되 네트에는 가깝게 짧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그 뭐냐 제가 좀 자주 하는 거죠. 네, 좀 길게 좀 빠르게 속도로 네. 네, 좀 길게 가더라도 공이 빨리 떨어지게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일단 지금 방금 제가 네. 치려고 세게 하려고 하다가 머뭇거렸던 이유가 제가 잘못 잡았어요 타점을. 뛰었는데 공이 1시나 2시쯤에 안 있고 네. 네, 여기 저랑 정면에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럼 덜 해야겠네요. 네, 덜 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잠시만요. 와 코기 다 찌그러졌는데요? 네, 깃털 다 부러집니다. 대회에서 안 좋아하겠다고 지금. 다시. 네. 자 여기 오른쪽에 두고 이런 식으로. 와. 그러니까 똑같이 자세 잡고 이걸 확 열었다가 똑같이. 열어서. 처럼. 네. 자 그래서 이 점프를 잘 안 해요. 방금 네. 서던트 점프했잖아요. 네. 저는 사이드 점프로 뛰어서 하는 걸 좋아해서.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네. 이거는 아까는 이렇게 이걸 했다면 네. 지금은 요렇게 네. 도끼질 네. 도끼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낚싯대 던진다고 네. 낚싯대 던지는 일자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착 네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 네. 그래서 이건 아까처럼 네. 헤드가 들리는 것보다는 살짝 내려가긴 하는데 네. 마찬가지 여기 니은자 네. 이게 좀 유지되면 좋죠. 이런 식으로
도끼줄. 그쵸, 근데 아까는 좀 이제 약하고 짧게 때렸고 지금 길게 때렸잖아요. 네. 이 차이가 어떻게 뭐 스윙을 더 세게 하면 되나요? 네. 세게 하는 거죠. 아, 세게 그 강도의 차이예요? 네. 아, 그 차이죠. 덜 그렇구나. 근데 좀 덜 깎여서 길게 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많이 깎으면 그만큼 짧게 떨어지니까. 네. 아. 한번 제가 세게 하는데 짧게 가볼게요. 네. 많이 깎으면 돼요. 네. 근데 위험 수당이 있죠.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많이 깎았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네.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려면 네. 한 요 정도? 요 정도 보고 쳐야죠. 그 정도요? 아 네. 여기 보고 네. 여기는 진짜 못 받을 거예요. 아 여기는 네. 요 정도? 보통 받아도 막 슬라이딩 하면서 받더라고요 다 여기. 그렇죠. 그러면 네, 저는 네. 이제 다음 공 여기 라운드 점프 네. 뛸 준비 하죠. 네. 여기 아. 하고 안 끝났나 생각하고 치고 여기 가 있어요 그냥. 네. 여기 빵 때리려고. 어, 한번 야, 다... 아, 두 번만. 이렇게 할게요. 네. 네, 공코치님께서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은지 시합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결정구로 하는 거지만, 네. 이제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 이렇게. 와! 여기까지 가는 거. 대박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시청자분들이 한 번 더 보여달라고. 네. 아, 예, 한 번 더. 잠깐만요. 아니, 시합 나가야 되니까. 아니, 그만. 한 번 더 뛸 수 있어요. 아, 마지막. 네. 자, 이렇게 하고. 우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왜 저거 절 시켜요, 자꾸. 예. 네. 좋습니다. 네. 어, 예. 아. 한번 해보실래요? 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예. 근데 이게 깎는 거 좀 앞에 있어야. 네. 조금 앞으로 떨어지고. 아, 네. 예. 네. 아. 조금 덜 뜨죠? 그렇지. 다시. 오, 좋은데요? 방금 정도로. 네, 다시. 네, 다시. 네. 살짝 방금 둔 위치. 네. 방금 있잖아, 방금. 네네, 방금. 실수했잖아요. 네. 어디서 뒀어요? 살짝 이쪽에 가깝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이쪽에 뒀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둘수록 사이드 아웃이 날 확률이 높고, 아. 네. 뒤에 둘수록 이게 뜰 확률이 높고, 아. 그러니까 스매시 타점 좀 앞이잖아요. 네. 네. 앞에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네, 다시. 그렇지. 네, 방금 좋았어요. 그렇지. 좀 앞에 두니까 좀 아까 걸리는 것도 좀 나오고 네. 이렇게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아, 네. 근데 이 깎인 떠버리면 안 되죠. 네. 아, 근데 이거 샵에서 쓰는 거는 뭐 당장 불가능한 것 같고 네. 연습을 따로 몰래 그냥. 네, 좀 연습 좀 해주시면 좋아요. 네.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거는 네. 좀 안정성이죠. 여기까지 이거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네. 시합 때 당장 못 쓰는 거고 네. 이제 연말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제가 했으면 좋겠는 거는 아까 네트에 붙이는 드롭 보셨죠? 아, 네네. 살짝 한번 네. 해보세요. 가까이 붙여보세요. 가까이. 그렇지. 자. 이렇게요? 자. 살살 쳐서 가까이가 아니라 세게 쳐서요? 아니, 자세를 똑같이 스매시 자세.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자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네. 오, 나이스. 같이. 그렇죠, 오, 잘하시네, 이거는. 네. 다시. 네. 오, 좋아요. 오. 네. 다시 한 번 더. 다시. 네. 좋으시네요. 잘했어요. 네, 두 번째 네. 따봉 받았습니다. 경기 중에 한번 받았고요. 이거를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어. 빠지는 게 좋아요. 뒤로 빠져요? 아,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아, 들어오는 게 좋아요? 네. 아, 코치님이랑 할 때? 네. 이거 뒤에서 하고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나와,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진짜, 진짜. 그리고. 자, 중간볼. 다시. 네. 중간볼 볼게요. 네. 다시, 이거. 아, 예. 다시. 아니죠. 똑같은 자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똑같은 자세.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아! 사이드. 사이드. 여기 아, 의미 없어요. 네. 여기로 놓고 들어오면 네. 안 돼요. 아, 예. 꼬여요. 보여요? 꼬여요. 파트너랑. 예. 네. 여기로 갔기 때문에 네. 파트너가 일로 가서 언더가 일로 가고 올라오는 걸 빠지는 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어 버리면 파트너가 여기 긁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비집고 들어와 버리면 꼬이죠. 아, 그래서 호빈이 여기서 대각 드롭을 하고 들어가는구나. 어, 저 많이 봤습니다. 예. 네. 다시. 그렇죠. 다시. 너무 길죠? 예. 네. 공을 죽여야 돼. 네트에 가까이 붙여야죠. 네. 이렇게 길면 어떻게 돼요? 아까. 길면요? 네. 길면. 강력 조절할 때 드롭이 길거나 짧을 때. 아, 우리가 준비가 안 돼요. 둘 다. 준비가 안 되는 것보다는 공이 날카롭게 올 가능성이 높죠. 아, 기니까. 네. 중앙볼에 온다는 거죠. 네트랑, 배드민턴 네트랑 떨어질수록. 네. 네트랑 멀어질수록 위험한 그 공격적인 공들이 많이 나와요. 아, 네. 네. 가까울수록 스윙이 작아지죠. 네. 멀어질수록 커지고. 지금 네트랑 많이 멀기 때문에 동작 똑같이. 그렇죠. 다시. 확 안으로. 그렇죠. 팔꿈치로 리드해서 컨트롤 해볼게요. 오, 그렇지. 다시. 이거 더 가야 돼요. 아. 다시. 뭐 몸에 가라고요? 네네. 아, 예. 그렇죠. 다시. 네. 네. 다시. 그렇죠. 에이. 다시. 좋아요. 자. 다시. 아, 까비. 좋았어요. 네. 이게 때릴 것 같은 자세에서 항상. 네. 항상 때릴 수 있는 자세에서 커트. 네. 뭐 점프를, 방금 점프를 했지만 점프를 네. 안 하고 그냥. 네. 때릴 것처럼 가서. 아. 커트. 예. 네, 그럼. 엄청, 아. 저는 그런 걸 엄청 좋아해요. 아. 예. 네. 그런 게 뭐예요? 그 똑같은 자세에서. 똑같은 자세에 나오는 거. 예. 네. 근데 제가 코치님 그런 게 봤거든요? 네. 많이 봤는데, 스매싱 좀 아낀다. 아. 좀 무의미하게 안 때리더라고요. 네. 코치님은 딱 결정 볼 때. 네. 그 아니고서는 다 흔들고 막. 네. 좀 흔드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코치, 옛날에 네. 선수 때는. 네. 다 때리라고. 감독님들이. 네. 싫어했어요. 아, 그런 거를. 피지컬은 좋은데 네. 드롭을 계속 하니까 네. 근데 그때 습관이 좀 있고 그때 그랬던 게 지금 컨트롤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때 제 파트너들이 스매시가 더 셌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아, 그래요? 네. 네, 대학교 때도 그렇고. 네, 네. 제 파트너들이 스매시가 더 세서 네. 제가 수비하고 들어가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 네. 네. 근데 또 뒤에도 좋아했고 네. 네. 올라운드였네요. 그 뒤에는 이제 저 김천시청에 옛날에 성현이 형, 백철, 고성현 선수랑 신백철 선수한테 네. 많이 배웠죠. 두 분이 좀 빠바바방 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 스타일 많이 따라간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앞에 해야 될 때는 네. 해야 되는 걸 아니까 네. 앞에도 하고. 네. 코치님은 딱 그 상대방 딱 보고 나서 딱 완전히 이 사람들이 수비를 세게 치다 못 받겠다. 그때만 딱 때리더라고요. 네, 좀 그런 공격이 그러니까 있어요. 강스매시를 좀 남발하지 않는다. 네. 흔들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무의미하게 때리는 게 있잖아요. 좀 옛날에 엄청 좀 처음에 봤을 때는 네. 그 시절 있잖아요. 그때 황제 레슨 시절 올해 그, 초 올해 초 네, 맞죠? 1, 2월 1, 2월 그때는 네. 너무 발발이었고 아니 뭐라 해야 되죠? 그 아니 저 올해 서른 둘입니다. 발발은 좀 네, 발발입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지? 그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잔발이 엄청 많고 네. 그 급한 게 엄청 많았잖아요. 아, 네네. 공을 치는데도 네. 막 내 스피드 주체 못하고 네. 공이 어떻게 날아갔고 어느 스피드로 오고 가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넘기기만 하는 네. 배드민턴을 네.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봤을 때는. 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네. 그래도 아, 네. 조금 좋아진 아. 모습을 많이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또 알려주시니까. 아니야. 진짜로.
그럼 24일 날 네. 시합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좀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네. 플레이적으로. 플레이적으로. 네. 앞에 그러니까 뒤에는 네. 오케이 뭐 알겠어요. 네. 앞에. 앞에. 그리고 요 중간 볼. 네. 엄청 중요시 생각합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앞에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앞을. 네. 네. 그러니까 앞에는 서비스 넣는 순간부터 네. 시작이잖아요. 네, 네. 뭐 서브 받을 때부터 네. 서브 넣을 때부터 시작인데 네. 그때 두려움이 생겨버리면 네. 숨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 아시죠? 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붙으면 숨게 돼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짱이다 하고 네. 그냥 이게 자신 있게 허리가 들려 있어야 되는데 아, 네. 이제 쫄거나 주눅 들면 네. 이게 점점 이렇게 숙이게 되거든요. 아, 그냥 네. 못 잡아요. 아. 지나가면 계속 보다가 네. 게임 끝나고 싶고. 네. 진짜 앞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고. 아. 네. 나중에는 그래서 이거 잡는 거 거의 없이 끝나요. 네. 그런 볼 앞에서 자신감 있게. 네. 앞에도 근데 뒤에는 네. 그 뭐냐 많이 좋아졌다 했잖아요. 근육 네, 조절이나 네, 좀 그래도 네. 완급 조절이 좀 들어가는 네, 것 같고 네, 속도 조절 네. 앞에가 네.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아 심각해요? 그러니까 준정강에서 심각하다 이 사람. 그 아니 그 아 누가 봤는데 그 이 뭐냐 이 상체를 좀 써라. 어? 예 네, 맞아요. 경민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했었어요. 네. 네 그걸 저도 봤어요. 네. 너무 없어요 그게. 아 너무 없다. 네. 이게 공을 다 앞에서만 치려고 하는 거죠. 네. 아, 발발이 같네요. 그러니까, 아니, 네. 좀 뭔가 이렇게 막 준비도 뭔가 좀 경직돼 있고 네. 뭔가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좀 앞에 좀 힘 빼고 네. 그냥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뭔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그게 근데 본인 그 영상 보면 네. 보이잖아요. 네. 네. 좀 경직돼 있다는 느낌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앞에 많은 범위를 잡으려면 네. 결국에 앞에서 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럼 지나간 그렇죠. 오, 그렇죠. 네. 그 몸을 좀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앞에가. 앞에가 부족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스트로크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것도 뭐 서브 놓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훈련도 하고 네, 그죠? 당연하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